안녕하십니까. J9 프로모션의 박영웅입니다. 오늘은 11, 6일 부산 허심청에서 벌어지는 복싱M 한국 3대 타이틀 매치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리트 복싱 관장 안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던 필라테스 남천점 원장 구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몬스터 복싱 관장 손정환이라고 합니다. 복싱 앤 밴드급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그 유지민 선수와 그 심정현 선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수영 원장님, 네. 그 유지민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유지민 선수는 올해 만 18세고 2004년 9월 22일 생이고 키는 163cm입니다. 소속은 춘천 더 파이팅 체육관 소속이고요. 스탠스는 오소독스, 매니저는 임호원 관장입니다. 전적으로는 5전 3승 2KO 1무 1패, 2021년 3월 프로 데뷔전에서 양현모 선수에게 판정패, 2021년 9월 주천 WBC 아시아 챔피언 금동호 선수와 치열한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2022년 올해 5월 28일 부산 허심청에서 전 챔피언 고기창 선수를 8회 TKO로 묻히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안동 과장님, 유지민 선수의 장점을 좀 말한다면? 모교생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선수 못지않게 센스 있는 복싱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되며, 공격과 수비, 이 공격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손유 관장님, 유지민 선수의 단점을 좀 꼽는다면? 유지민 선수의 단점은 아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펀치가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유지민 선수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전타로 이제 공격을 잘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근 관장님, 지난 올해 유지민 선수와 고기창 선수 경기를 보셨습니다. 네. 그때 유지민 선수가 어떤 선수라고 느낌을 받았습니까? 유지민 선수와 고기창 선수의 한번 했던 매치, 유지민 선수의 감각적인 복싱을 가슴을 두드러지게 잘 펼치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그런 경기로만 진행을 하면은 앞으로 한국 복싱을 끝낼 유망주 선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영아 선생님, 유지민 선수 고기창 선수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라고 하셨는데, 유지민 선수가 고기창 선수를 이기실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고기창 선수가 베테랑이고 잘하는 선수인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유지민 선수의 복싱을 할 수 있어서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민 선수가 거리와 타이밍, 센스가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빛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수 관장님, 이번 신정현 선수와 경기에서 유지민 선수가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 승산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가진 플레이로만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자기 것으로 승리를 이끌 선수로 생각하는데, 또 신정현 선수의 임팩트 있는 펀치, 승산을 한번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 아님, 심정현 선수가 심정현 선수를 존내 선수 경기를 보면은 연타, 맷지, 체력 굉장히 좋은 선수로 나와 있는데, 유지민 선수가 아웃풋이라는 게 나을까요? 파이터는 나을까요? 저는 파이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민 선수도 파이터인데. 유지민 선수가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백스텝이랑 순간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정현 선수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안동수 유지민 선수 대단합니다. 신정현 선수의 임팩트 있는 펀치, 그 펀치만 유지민 선수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별을 하고 유지민 선수의 18살의 이 선수 플레이가 좀 더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진짜 창과 방패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 다 지금 전적을 보면은 6전, 5전 이렇게 있는데, 그 전적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챔피언들하고 싸워서 이제 나온 전적이라서, 아마 두 선수가 아마 싸운다면은 아마 정말 제일 재밌는 시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유진민 선수가 그 점프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 찬스가 잡혔을 적에 고기창 선수의 경기를 보면 찬스가 잡혔을 적에 굉장히 파괴적인 있는 펀치를 무세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펀치가 약한 걸로 나와가 있는데 유진민 선수는 의외로 강력한 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그 심정현 선수를 좀 분석을 하면은 그 우리 구승 원장님, 네. 심정현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심정현 선수는 올해 만 23세로 1998년 10월 14일생입니다. 신장은 168cm고 소속은 WS 체육관 소속입니다. 스탠스는 오소독스, 매니저는 이원선 매니저입니다. 이 선수의 전적은 6전 2승 1KO 2패 2무입니다. 2017년 WBC 아시아 챔피언 금동호 선수와 무승부, 2020년 6월 27일 양현모 선수에게 판정패, 2022년 5월 현 한국 챔피언인 존 로가트맨 선수에게 판정패를 하였습니다. 존 로가트맨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서 다시 한국 챔피언에 도전하는 티켓을 부여받았습니다. 안동수 관장님, 네. 그 존 리 선수와 그 신정현 선수 경기를 보셨죠? 예, 뭐 신정현 선수의 임팩트 있는 펀치가 존 리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경기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기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원 관장님, 그 심정현 선수와 그 존리 선수 경기에서 심정현 선수가 의외로 그 게임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통 생각을 했는데 그 심정현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그때 본 심정현 선수는 어떤 수준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되게 빠르고 임팩트가 있는 선수이고 그다음에 센스가 좋아서 주목도 잘 들이고 참 좋은 선수였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뭐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심정현 선수가 출전을 했어. 네. 나도 깜짝 놀랐지 그때. 네. 그래가지고 존리 선수도 이제 고전을 좀 했잖아요. 네. 그죠? 게임이 되지 않을 것 생각해서 좀 그런 경기였고. 안동구 관장님, 네. 그 심정현 선수가 그 유진민 선수 경기에서 좀 약간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정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임팩트 있는 펀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 따라서 경기를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적극적인 플레이로 자신의 순발력을 이용한 펀치를 좀 더 많이 활용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선수가 파이트를 할까요? 아마 그 아웃복싱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백인 그 유진민 선수가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심정현 선수와 유진민 선수는 낙타전을 펼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 심정현이가 그 파이트인데 유진민이가 이제 그 점펀치가 좋잖아. 그래서 의외로 좀 빠질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빠지다가 찬스가 됐는데 같이 저걸 고기창 경기 때처럼 예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유지민 선수가 워낙 눈이 좋으니까 아마 그런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정현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는데 유지민이가 아직 좀 그 당시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도 김동호 선수하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김동호 선수도 되게 펀치가 좋은 선수예요. 감사합니다. 크게 물러서지도 않고 같이 낙타전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원 관장님. 네. 그 유진민 선수가 그 배우로 발이 좀 빨라요. 네, 발 빠르고 기본 괜찮죠. 심정현 선수가 좀 잡을 수 있을까?
구간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드도 내리고 다른 뭐 어떤 자리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할 것 같은데 여러분, 유진민 선수가 심지어 같이 치면 정확도가 정확도 유진민 선수의 장점이 정확도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정차가 많이 들어가고 지는 선수라서 결과는 서로 주먹을 섞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경기 예상평을 하면은 와 이거는 그 천과방패인데 이건 누가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현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복싱이라는 운동 자체가 공격과 수비 이런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만 봤을 때는 유지민 선수의 플레이가 좀 더 깔끔하게 복싱 경기를 구사하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저도 유지민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민 선수가 어리지만은 매치가 깡다구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한 거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지민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은 전문가들은 네. 심정인을 유리하게 보더라고. 아 지금.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임팩트 있는 펀치는 심정인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그 펀치를 허용하다 보면 아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펀치는 심정인이 훨씬. 그 심정인이가 그 전적이 짧아. 네. 유지민이도 전적이 짧아.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누구인데 짓는가 하면 양해모인데 짓어. 아 그리고 금동호 선수한테 비겼어요. 그렇죠. 금동호 선수인데는 비겼고. 네. 그런데 유지민이는 고기창을 이겼고. 네. 고기창이는 양해모를 이겼어. 맞네요. 이게 참 먹기 사슬같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래야 되는 건 두 단 이 자체가.